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.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 마음속에는 30분을 모셨습니다. 또 발행이라고 두 달 남짓하고 책을 세 번째 만들었는데 한 10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바레리노 선교했던 목사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가를 그 달 동안 조금의 경험을 했습니다. 또 기과사는 편빈으로 일을 해봤지만 바레리노 한번 해보니까 이게 신경쓰고 관여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또 기과사람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먼저 섬기는 발행인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전하는 기과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 초대 발행인들부터 책을 다 들춰봅니다. 정말 빛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이 빛과 사랑을 이끌어주신 걸 너무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아까 설교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감히 제가 32년 전부터 빛과 사랑을 드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. 2018년도에 이 아래층에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. 40주년 행사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다고 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앞으로 40주년 때 진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저도 권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저희 수부님도 계시고 여기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장로님도 계시지만 요즘 세상에 누구를 공부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. 근데 제가 권 목사님을 통해서 꼭 숙련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드러난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많이 기도하고 목사님처럼 노후를 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살면서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받고 갚을 수 없는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아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. 저는 전부 많은 걸 받았어요. 한번 위치에서 떨어진 적은 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도 우리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물질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목사님 7년이라고 했지 저희 방금에 대한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. 장군 제작이라고 해서 그때마다 한 달에 4번 정도 담겨놓습니다. 그때마다 사모님께서 사랑을 주시는데 저도 우리 숙부님 계시지만 많은 걸 봤어요. 근데 저렇게 정성을 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해주시는 것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. 사모님 그렇게 해주신다고. 저도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꼭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. 제 손자가 권 목사님한테 인사를 너무 다 외웠는데 감격해서 못 왔어요. 네,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빛과 사랑
정강호 장로님의 손자 전민재입니다. 권태진 목사님, 성경 암송대를 열어주셔서 암송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허거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또 한 분한테 또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못되지도 않고 그대로입니다. 잘을 열어가지고. 조은태 목사님, 제가 3년 전에 눈을 다쳐서 맨하탄에서 수술하려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저한테 기도해 주셨습니다. 저희 가족이 목사님께 늘 감사하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. 제가 진짜 발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셨어요. 오늘 제가 들은 모든 일들을 기껏 사랑하면서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